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어소프트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제품입니다. AW사에서 나오는 VX71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뭐 이름만 딱 들어서는 생소할 겁니다. 생소한데, 글록입니다. 글록. 글록 17이고, 앞서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AW, 아모로벅스라는 회사는 W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W와 같은 회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현대 제네시스 이런 개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WE에서 조금 더 좀 강화된 파츠를 이용해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식 라이센스가 아니라서 아마 이 VX라는 이름, 그리고 71이라는 이름, 그리고 글록 각인이 없이 나온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 언박싱을 하면서 제품을 한번 보고 또 집탄 테스트,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제품은 덕호 컴퍼니에서 무상으로 제품을 지원받고 제작되어진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호 컴퍼니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만제 제품들이 가지는 박스는 다 이렇게 종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종이 박스죠. 근데 이제 컬러풀한 그런 박스는 아니고 그냥 회사 제품만 딱 나와 있는 그런 박스.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그 사용자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AW사 같은 경우는 잘 찾아보면은 뭐 QR코드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PDF 형태의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장짜리 매뉴얼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언제, 뭐 40도, 뭐 6mm 에어소프트건, 뭐 이런 거 사람한테 쏘면 안 되고, 뭐 이런 안전사항들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종이 박스, 안에 또 다른 종이 박스에 총과 탄창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제품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창 하나, 그리고 완제품 하나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박스를 옆으로 조금 치워두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 AW사에서 나온 이 VX71, VX라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V, 뭐 버추얼한 뭐 X, 그것이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글록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의 이름 VX라는 이름을 이용을 한 것 같고, 뒤에 나타나는 7이라는 숫자는 글록 17, 글록 19 베이스는 9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1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은 블랙, 그리고 2는 탄색이었나? 아무튼 여기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뒤로 한번 쭉 훑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사이트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이 글록에 있는 사이트와 동일한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다만 이 사이트 자체는 지금 요 근래 출시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젠3 이전, 요즘 나오는 젠4의 양쪽에 이제 실총처럼 점이 찍혀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U자 형태로 되어 있고, 프론트 사이트는 이렇게 점의 형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사이트, 플라스틱 사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록의 슬라이드가 아니고요, 약간 튜닝이 되어 있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슬라이드 앞부분에는 이렇게 구멍 홀이 나져 있고, 우리가 슬라이드를 장전할 때 손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 서레이션이 들어가는데, 앞 뒤쪽에도 서레이션이 들어가 있고 앞쪽에도 서레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 슬라이드는 요 서레이션 외에도 이렇게 관통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실총 같은 경우에 이렇게 관통이 되어 있는 슬라이드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웃바렐에 총기를 발사했을 때 아웃바렐에 생기는 열기를 빨리 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웃바렐에도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경우는 이 총구가 들리는 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총을 발사했을 때 그 압력이 위로 이렇게 뚫리게끔 돼서 총구 들림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이 제품은 뭐 그런 기능은 아니고 그냥 멋스러운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웃바렐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모리웍스의 각인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그리고 AW 커스텀이라는 이 각인도 이쪽에 음각 형태로 파져 있습니다. 아웃바렐 옆쪽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쪽 그 지금 타란 택티칼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각인 부분이 각인이 없습니다. 근데 더크 컴퍼니에서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추가로 옵션으로 19,000원을 더 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저 각인을 해서 보내주는 옵션이 있으니까 구매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하단에 20mm 레일이라든지 뭐 지금 방아쇠 울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굴곡이 져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슈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요 손가락이 이렇게 거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그립을 앞쪽으로 잡는 부분, 아래쪽으로 잡았을 때 조금 더 편안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VFC 글록 17 젠5를 이렇게 드라멜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깎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그런 튜닝들이 다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부 프레임은 폴리머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 스티플링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티플링은 인두로 지진 스티플링이 아닌 그냥 이 찍어서 사출하는 형태의 스티플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글록 17 형태의 제품이지만 글록의 각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립 역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록 초기형 모델의 그립과 비슷한 이렇게 일자형 그립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젠3, 젠4, 젠5 이런 형태에 따라서 요게 방아쇠 울이 있다든지 방아쇠 울 안에 손가락을 걸 수 있는 홈이 있는 경우 요것처럼 일자로 된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사용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원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에 손가락 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마루이 글록 17 젠3 베이스로 제작이 된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추정입니다. 슬라이드 스톱 버튼은 한쪽 면에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전부 글록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트리거 세이프티 기능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트리거에 완전히 손가락을 넣지 않으면 격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고 이 트리거 세이프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격발을 해야 격발이 되죠. 예, 그런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슬라이드를 분해를 해서 보시면은 노즐이라든지 호복고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기존의 WE 순정보다는 조금 더 좋은 재질의 노즐과 호복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복 누름고무 역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쇠로 기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넓은 면보다는 좁은 면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글록이 가지는 모든 뭐 준수한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탄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록 17 WE 탄창이 호환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탄창의 위쪽에 가스루트 고무도 빨간색으로 뭔가 좀 옵션 고무가 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VFC라든지 마루이 탄창이 호환이 되긴 합니다. 제가 테스트 사격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은 볼 수 있었는데 이 우리가 슬라이드를 분해를 해서 노즐 아랫부분과 이 탄창이 맞물리는 곳을 보면은 좀 플랫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플랫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VFC라든지 이 마루이 같은 경우는 살짝 고무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가스의 뭐 효율이라든지 이런 밀착에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는 본인 자기 탄창이 제일 깔끔하게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VFC나 마루이 탄창이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작동 잘 됐습니다. 하지만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 가지고 실내 레인지에 가서 간단하게 집탄 테스트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WS에서 나온 VX71 제품 실내 레인지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지금 타켓은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세 타켓 두 개를 설치를 했고, 한쪽 타켓은 5m, 한쪽 타켓은 8m에서 테스트 사격을 해서 먼저 5m 먼저 사격을 하고 보여드리고, 또 7m에서 사격을 하고 보여드리고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탄창은 지금 요 순정 탄창 한 개 하고, 지금 마루이 글록 탄창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탄창은 다 호환이 되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고, W 이게 글록 베이스다 보니까 마루이 글록이라든지 VFC 글록에서도 작동을 하긴 합니다. 다만 조금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스는 요 화이트 버전 가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2g 탄을 이용해서 타스트 사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탄창에 탄을 채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 5m 거리에서 이쪽 타켓에 제가 들고 사격을 하고 같이 가서 한번 에임을 보도록 할게요. 5m 정도는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열 발을 사격했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매직. 자, 열 발 사격을 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열 발. 에임은 이 정도 모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8m로 넘어가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쏴보도록 할게요. 8m는 조금 더 멀죠? 이 정도 거리 8m. 생각보다 뭐네요. 자,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발 사격을 다 했고 가서 보도록 할게요. 빡! 이런 내 손을 탓해야 될지. 이렇게 이쪽 게 5m, 이쪽 게 8m 거리에서 사격을 한 건데 확실히 에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m, 8m 사격을 한 번씩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 사이트 기준으로 요 선에 맞춰서 사격을 했거든요. 살짝 우측으로 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뭐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그 마루이 글록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AW 글록도 마찬가지겠죠. 챔버 이 호버 걸쇠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발사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은 많이 눌리는데 이쪽은 덜 눌리게 기역자 쓰다 보면 좀 이렇게 뜨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살짝 좌탄이 나는다고는 많이 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튜닝을 안 했습니다. 순정 상태고, 그리고 챔버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잡아주고 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집탄이 좀 모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요거 두 개 5m 8m는 챔버 흔들림을 잡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서 챔버의 흔들림을 잡기 위해서 밑에 테이블 한 장 붙이고 한 번 더 사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챔버 유격을 잡을 건데, 챔버 유격을 잡는 이유는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부 프레임하고 이 챔버 이게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근데 이 챔버 유격을 잡지 않으면은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 테이블 좀 붙여서 요 부분에 테이블 붙여가지고 챔버 유격을 잡는
튜닝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 튜닝 방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게 쓰다 보면 이런 것들 잔 기술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번 교체 이거를 빨리 테이블 붙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테이블 붙여서 한번 잠시만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이렇게 꽂았을 때 이전보다 훨씬 흔들림이라는 게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웃바릴이랑 같이 체결하면 더 안 흔들리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장만 더 될까? 조금 더 됐으면 싶은데. 자, 지금 한 세 장 정도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립하고 저기 그 지금 타켓을 새로 바꿨어요. 바꾼 타켓에다가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고 마지막 영상을 촬영 마지막 멘트를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오메다에서 챔버를 테이블로 고정을 시켰죠. 고정을 시키고 오메다에서 사격을 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래가지고 잘 안 맞으면은 이게 내 손을 탓해야죠. 자, 10발 사격했고 가서 보도록 할게요. 매직. 자, 요렇게 맞았습니다. 지금 5m. 5m인데 뭐 비슷하게 맞았는데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퍼지는 게 세로로 퍼지는 게 조금 더 모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 모인 것 같아요. 자, 8m에서 사격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 가스를 안 채웠나 보다. 뒤로 갈수록 가스가. 자, 8m 사격입니다. 조금 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앞쪽에 이렇게 모이는 것 같네요. 요렇게 놓고, 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챔버 세팅 하기 전, 이건 챔버 세팅 하기 후. 이 정도. 에이. 내가 막 못 쌌나? 그리고 요거는 8m. 8m인데, 요거는 챔버 세팅을 한 상태. 요거는 챔버 세팅을 하지 않은 상태. 예. 요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챔버 유격 잡고 또 호복 고무를 제대로 장착을 하고 또 뭐 이너바렐 정도 호복 고무를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직탄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제가 그 미아 호복 고무라는 호복 고무를 일본에서 사온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한 번 더 교체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든지 하도록 해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시 실내로 들어가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탄 테스트를 마치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정 상태에서 집탄은 나쁘진 않아요. 뭐 대부분의 글록들이 지금 제가 테스트한 방식으로 테스트 했을 때 비슷한 집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글록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가 챔버 흔들림을 잡아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그 호복 고무, 세 번째 이너바렐, 요 정도 튜닝을 하게 되면은 집탄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제가 돈이 안 들고 가장 쉽게 집탄을 끌어올릴 수 있는 테이핑 작업을 통해서 챔버를 잡았고, 챔버를 잡고 나서 사격을 했을 때 조금 퍼지는 게 조금 모이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챔버를 고정을 시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집탄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뭐 작동성도 나쁘지 않았어요. 뭐 대부분의 글록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마루이라든지
VFC라든지 W라든지 KJOX 제품은 제가 많이 사용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 제품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드하게 사용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AW 글록이라든지 WE 글록이라든지 뭐 VFC 글록이라든지 또는 마루이 글록이라든지 뭐 얘가 마루이 글록이 100의 성능을 나타내는데 얘는 뭐 50의 성능을 나타낸다.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루이가 100이라고 하면은 얘는 한 70, 60 정도의 성능을 내고 그 사이에 VFC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튜닝이 된 다른 모델들이 포진을 하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갭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내부 부품들은 WE 제품과 100% 호환이 됩니다. 호환이 되고, 또 우리가 이게 WE나, 아미사 제품들이 또 마루이를 카피하다 보니까 마루이 제품들과 좀 호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나오는 젠4나 젠5 제품의 부품들이 호환이 안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WE 제품 부품이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뭐 제품 파손해서 부품을 못 구해서 수리가 안 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가격, 지금 이 제품 가격이 할인을 엄청나게 해서 10만원 중반이 조금 넘는 금액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글록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싸도 한 20만원 초반대 형성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한 16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덕호 컴퍼니에서 무상으로 제품을 지원을 해주셔서 리뷰 영상을 찍었고 생각보다 괜찮은 가성비가 좀 좋은 글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레이션이라든지 홀이 뚫려서 뭔가 좀 멋진 글록들 또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슬라이드를 뽑아서 다른 총에 꼽으면은 장착이 됩니다. W 제품들에 꼽으면 장착이 돼요. 그래서 이런 하부 프레임이 마음에 안 드신다라고 하면은 뭐 W 제품 중에서 호환이 되는 제품 뭐 글록 17 젠 3 베이스가 되겠죠. 제품들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젠 3 베이스에 이 슬라이드가 좀 몇 개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장착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모리웍스에서 나온 VX71이라는 글록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